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봄서 관광중국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게 된 중국어 행복바이러스 선도사 이영석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말을 모아서 배워봅서 관광중국어 시리즈로 매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한글을 보면서 중국어 문장 만들기 중점의 기초 패턴 중국어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마디 생활 중국어를 종이접기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8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를, 그리고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의 패턴들만 모아서 하고 싶은 말만 찾아서 공부하는 실무 패턴 중국어는 2019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를, 그리고 각 강마다 중요 단어와 중요 수거 정리를 통해 우리말 표현을 어떻게 중국어 문장으로 만들어가는지 궁금할 때는 2020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회화 기본 문장 10개와 실무회화 상용 문장 10개 총 500문장을 포켓용 회화처럼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21 배워봅서 관광 중국어를 공부해보시면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놨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서 판매 표현 초급 3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기다리다, 덩. 기다리다, 뭐뭐 할 때까지, 즉, 뭐뭐 할 때까지 기다리다, 덩, 따오. 자, 이때요, 뒤에 동사가 따라 붙으면 좋은데요. 확인하다, 한자 그대로 쓰시면서, 确认,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우리가요, 기다리다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기다리다, 덩. 두 번째, 뭐뭐 할 때까지 기다리다, 덩따오. 세 번째, 순서를 지키며 기다리다, 덩호. 이렇게 딱 정리해야 있어 보이겠죠? 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다리다, 뭐뭐 할 때까지, 즉 확인하다. 이러한 구조는요,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다, 이러한 단어 연결이 될 겁니다. 어떻게? 덩따오 确认.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회화 공부법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요, 처리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선 먼저 기다리다, 덩. 기다리다, 뭐뭐 할 때까지, 즉 뭐뭐 할 때까지 기다리다, 덩따오 동사. 이때 동사 자리에요, 처리하다, 빨리 요 단어를 붙이면 되는데요. 그래서 기다리다, 뭐뭐 할 때까지 처리하다, 즉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다는 표현을 덩따오 빨리. 그래서 뭐뭐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는 패턴을 덩따오 동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외워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더 이상 싸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뭐뭐 할 수 없다, 不能. 자, 여기다가요,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게 됐다, 요 말을 不能再什么什么了. 타임, 핵심 콕콕 단어 정리 시간인데요. 여기 보이는 짜이라는 단어는요, 다시라는 뜻이 아닌 더 이상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맨 끝에 보이는 러라는 단어 역시 뭐뭐 했다라는 완료의 뜻이 아니라 뭐뭐 하게 되다라는 상태의 변화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외우셔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싸게 하다는 단어 두 글자 기억나시나요? 비에니, 비에니. 그래서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다, 싸게 하다. 그 사이에 이 단어만 딱 집어넣게 되면요. 더 이상 싸게 할 수 없다란 말을 不能 再 비에니 일러. 不能 再 비에니 일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습니다는 패턴인 不能 再 什么什么 일러. 不能 再 什么什么 일러. 이렇게 딱 기억해서 가운데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요.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이네요. 우선 먼저 뭐뭐 할 수 없다, 不能. 여기다가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게 되다 다시 한번 떠올려야겠죠? 不能 再 什么什么了.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요. 주다, 손님에게, 즉 손님에게 드리다는 표현인 게인인, 게인인 이 단어만 딱 집어넣게 되면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다, 손님에게 드리다. 즉, 더 이상 손님에게 드릴 수 없다는 표현이 되겠죠? 不能 再 给你了. 不能 再 给你了.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매 과정에서요, 손님에게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겠죠. 우선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있다, 우리말 한자 있을 유자죠. 요, 요. 그래서요, 있다 색깔, 즉 색상이 있다는 표현이네요. 요 연서, 요 연서. 타임, 핵심 꼭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자, 우리말로는요, 뭐뭇이 있다. 즉, 우리말에서는 뭐뭇이 요 말이 앞에 오지만요, 중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있다 뭐, 없다 뭐, 한 번 더. 있다 뭐, 없다 뭐. 이렇게 위치가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딱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다, 각종 색깔, 이러한 구조가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색상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有各种颜色有各种颜色. 그래서요, 우리가 판매 과정에서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有各种명사有各种명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명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응용 표현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이네요. 단어만 딱 바꿔보겠습니다. 있다, 요, 요. 있다, 디자인, 즉 디자인이 있다란 말을 요, 양시, 요, 양시. 여기다가요, 있다, 각종 디자인, 이러한 구조가 된다면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 各种 양시, 요, 各种 양시.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손님에게 편하게 마음대로 뭐뭐해 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우선 편하게 둘러보세요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요, 따르다, 편리함. 즉, 편리함을 따르다. 이러한 표현은요, 편하게 마음대로 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떻게? 随便, 随便. 타임, 핵심 꼭꼭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편하게 마음대로 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요, 随便, 随便. 이 표현이 쓰이지만요, 우리가 술자리에서는요, 마실 만큼만 마시다는 표현으로 따르다, 뜻, 뜻에 따르다. 随意, 随意. 이렇게 같이 외워두시면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따르다, 편리함. 뒤에다가 동사인 보다, 구경하다, 둘러보다 이러한 단어가 따라붙게 되면요, 편리함을 따라 보다 이러한 구조로 随便看, 随便看.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뭐해 주세요 이런 단어 앞에만 딱 갖다 붙여서 뭐뭐해 주세요, 따르다, 편리함, 보다. 즉 이러한 구조로 편리함을 따라보세요라는 구조로
칭随便看, 칭随便看.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 편하게 마음대로 뭐뭐 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칭随便 동사, 칭随便 동사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동사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키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응용 표현입니다.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는 표현이네요. 우선 따르다, 편리함, 편리함을 따르다, 즉 편하게 마음대로 하다. 어떻게? 쇠이변, 쇠이변. 여기다가요, 따르다, 편리함, 말하다는 동사만 딱 갖다 붙이면 되겠죠? 편리함을 따라 말하다. 어떻게? 쇠이변쇼, 쇠이변쇼. 자, 이걸 서비스 표현으로 바꿔준다면 맨 앞에다가 뭐뭐해 주세요, 따르다, 편리함, 말하다. 즉, 편리함을 따라 말하세요. 어떻게 말할까요? 칭随便说, 칭随便说.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석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의문문의 종류입니다. 자, 우선 의문문의 종류에는요, 첫 번째, 여러분이 중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의문문은 바로 문장 맨 끝에 마, 문장 맨 끝에 마, 이 단어를 갖다 붙인 형태입니다. 우리말에 뭐뭐입니까? 라는 뜻인데요. 누구나가 다 아는 가장 일반적인 거라서 이러한 의문문을 있어 보이는 말로 일반 의문문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요. 자, 의문문의 형태 중에 긍정과 부정을 연결해서 뭐뭐입니까? 뭐뭐시 아닙니까? 하는 의문문인데요. 이러한 의문문 역시 있어 보이는 말로 정반 의문문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문장 맨 끝에 막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과 가운데 뿌라는 단어는요, 경성, 살짝 잡아준 경성, 뿌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요, 안 좋아요란 말을 하오, 뿌, 하오, 삽니까, 안 삽니까란 말을 마이, 뿌, 마이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문문은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인데요. 이때 역시 주의할 점은 문장 맨 끝에 마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문사, 의문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누구? 사람을 물어본다. 谁? 谁? 무엇? 무슨? 어떤? 사물을 물어본다. 什么? 什么? 어떻게? 방법을 물어본다. 怎么? 怎么? 어때요? 상태를 물어본다. 怎么样? 怎么样? 어느라는 종류를 물어보네요. 나? 나? 어디라는 장소를 물어봅니다. 날? 날? 왜, 어째서, 이유를 물어볼 땐 왜什么? 그리고 언제, 때를 물어볼 땐 什么时候? 이렇게 딱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배울 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시는데요.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문입니다. 그 기본 패턴을 정리해 보면요, A-B 물음표, A-B 물음표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화장실 가면서 많이 들었던 무서운 문장입니다. 빨간색 휴지 줄까? 아니면 파란색 휴지 줄까? 요 말을 要红的还是要蓝的要红的还是要蓝的 이렇게 공부해 있어 보일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코코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자신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다음 중 뭐뭐 할 때까지 기다리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덩. 2번, 덩따오. 3번, 덩호. 같은 기다리다는 뜻이지만 1번 그냥 기다리다,
덩. 2번 뭐뭐 할 때까지 기다리다. 덩 떠 더하기 동사. 3번 순서를 지키며 기다리다. 덩 호.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서 외워보세요. 2번 덤중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다 라는 패턴인 뿌넝 짜이 셔머셔멀러에서 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1번 뭐뭐 했다. 2번 뭐뭐 하게 되다. 문장 맨 끝에 쓰이는 어기조사 러의 역할은 두 가지죠. 1번 뭐뭐 했다 완료. 2번 뭐뭐 하게 되다 뭐뭐 해졌다 상태의 변화. 여기에서는 더 이상 뭐뭐 할 수 없게 되다 라는 상태의 변화로 이해하시면 더 잘 외울 수 있을 겁니다. 3번 다음 중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各종. 2번 또양.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말 한자어 각종, 各종의 뜻은 1번 두 글자 각종, 2번 세 글자 다양한, 3번 네 글자 여러 가지. 이렇게 중국어는 한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다. 잊지 않으셨죠? 4번 술자리에서 마실 수 있는 만큼 편하게 마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随意. 2번 随便. 따르다 플러스 뜻, 뜻에 따르다 随意. 이 표현은 술자리에서 내 뜻에 따라 편하게 마실게요 라는 확실한 의사표현이 쓰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표현이랍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갈까 합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아이 치 뿌 치 쑤이 비엔.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여기서는요. 아이 什么不什么随便. 뭐뭐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요 패턴을 활용해 보시면 아주 요긴하게 상황에 맞게 있어 보이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어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제!